드라마에서 자식만 바라보고 살던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버림을 받자 불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결국은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실. 이 스토크전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송과 인간의 근본이라 생각하는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효가 근본이라는 걸 점점 사회에서 잊혀져가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기본적으로 불효 막심한 사람들 이게 문제가 어느 정도냐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돈을 예컨대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소송하는 거 줬는데 뺏는다가 좀 그렇지만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자식이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면 화가 나니까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소송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 이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상대로 나를 부양해라, 그러니까 부양료를 달라라는 거겠죠. 네네. 라는 그 소송이 늘어나고 있어요. 2007년부터 2013년 사이에 선고된 부양료 청구 사건 10건 중에 3건은 부모가 자식한테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나를 부양해라 라면서 하는 소송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는 부모님들이 아니고 상속했는데 상속 빈곤층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상속을 해주고 나 없어. 그럼 상속 안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끝까지 다 쓰고 가시지. 그렇지.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화가 나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부양료 소송을 겪는 사람 중에 부모 가운데는 31%가 이미 상속해주고 다 해줬고 해주고 궁핍하게 사는 바로 방금 말씀드린 상속 빈곤층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상속 빈곤층 분들의 평균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77세예요. 아유. 더 이상 노동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월 생활비가 얼마냐? 34만 원. 그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36%는요, 단 한 명의 자녀에게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렇다고요. 부모님이 상속을 해줄 때는 당연히 내가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 물려주면 자식도 어느 정도는 나한테 해주겠지라는 걸 믿고 한 건데 자식들은 받을 때는 아유 왜 잘 모시겠습니다 어쩌겠습니다 하고 덥석 받아놓고 그 다음에는 나 몰라라. 그 전까지만 해도 막 미소가 막 부모 앞에서 막 하다가 딱 받으면 입을 딱 닫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어떤 사례가 있냐면 요양병원에 있는 이모 할아버지인데 87세입니다. 아이고. 자식들한테 자식한테 10억을 이렇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87세 정도 되면 이제 주고 좀 모셔달라, 부양해달라 이런 조건을 줬는데 딱 받자마자 막 찾아오지도 않고 딱 입 닦은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돌려달라. 그때 증거가 없으니까. 부양 증거가 없으니까 거의 패소를 합니다. 91세 할머니. 이 할머님도 본인이 갖고 있는 전재산 3억 원 정도의 그 땅과 뭐 이런 것들을 부동산을 큰 장남에게 줘요. 주면서 당연히 기대를 했겠죠. 왜냐하면 노모시잖아요. 큰아들이 나를 부양하겠지라고 했는데 큰아들이 부양은 커녕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렇게 노모에게. 폭력을 휘둘러서 형사처분도 받았고 이 할머님은 결국 나와가지고 그 내가 준 땅을 다시 돌려줘라고 소송을 했는데 역시나 지고 말았죠. 해줬어요? 해줬어요. 아니 왜 해줬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줬잖아요. 우리가 주는 거, 그러니까 무상으로 주는 거 이게 우리가 증여라고 하는데 증여를 한번 해줬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증여를 해준 걸로 끝이에요. 예를 들면 민법에서 뭐가 있냐면은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은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해요. 네. 기간 제한도 있고 어쨌든 되어 있긴 하지만 문제는 내가 완전히 이전 등기까지 다 해주잖아요. 등기까지 다 넘어주면은 해제 못해요. 그렇죠. 그거는 넘어주기 전에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또 들어보세요. 이게 이거는 그냥 단순 증여의 경우이고 두 번째 이분들이 많이 주장하는 게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그냥 준 거 아니다. 조건이 붙어있는 증여였다라고 주장을 해요. 네가 나를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내가 이걸 넘겨준 건데 너는 부양음을 안 했으니까 우리 약속이 깨진 거니 다시 돌려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렇게 증여는 그냥 단순 증여.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증여로 봐요. 이렇게 조건이 붙은 증여라는 걸 주장하려면 거기에 맞는 어떤 증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부족해서 앞에 사례에서 뭐다 진 거예요. 서약서라든가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아니 부모 자식 간에 가장 좋은 거, 네. 가장 좋은 건 사실 계약서가 있으면 아주 좋죠. 그게 좋은데 꼭 계약서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둘 사이에 대화가 오가요. 예를 들면 그래 내가 이 땅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내가 죽기 잘해줘, 전까지 이렇게. 나를 잘 부양해다오 내 어머님 하는 거 녹음하면 끝이에요. 아 녹음하면? 자식한테 돈 주면서 야 계약서 이 자체가 예. 얘가 나를 배신할 수 있어라는 생각 가져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면서 오늘부터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꾸셔야 이제 이른바 효도 계약서라고 합니다. 예. 효도 계약서라고 하는데 어떻게 쓰면 좋은지 예. 사실은 내가 아니면 아들한테 뭐를 물려준다 증여를 한다고 1번 쓰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대가로 매월 아들은 부모에게 얼마 얼마씩 부양료로 지급한다. 그렇죠. 3번은 뭐 이런 것도 좋아요. 네. 매월 몇 회 좀 집에 방문한다. 월 3회 이상 방문한다든가. 그렇죠. 그렇죠. 네.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한다. 이것도 괜찮고요. 그렇죠. 못 지켰어요. 이 모든 것을 뭐 이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빡꾸로 하면 안 되죠. 돌려야 된다. 다시 계약 무효. 계약을 무효로 한다. 그렇죠. 이렇게 효도 계약서 작성해놓고 네. 뭐 좀 냉정하지만 공증을 받아놓으면 좋고요. 그게 아니라도 최소한 도장 받아놓으면 효과가 있거든요. 속상해. 아니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니까요. 네. 그게 양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서로 이제 인식을 공유할 때가 됐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저는 그래요. 솔직히 부모님한테 받는 거를 너무 당연시 여기는 그 자녀들. 거예요. 예, 이거는 예. 사실 당연히 받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예. 나는 그 어떤 노력도 어떤 노력도 들이지 않고 그냥 부모님이 노력으로 인해 만든 거를 네. 그냥 정말 공짜로 얻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네. 당연하게 생각하고 부모에게 이걸 막 요구하고 부모가 안 들어주면은 그렇죠. 이게 무슨 부모냐라면서 하는 오히려 그런 자식들도 있어요. 자녀들도. 배려나죠. 그렇죠. 네. 시대 자체가 워낙 많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부모도 예. 당연히 자식들 주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돈이 좀 힘이거든요. 끝까지 갖고 있다가 슬슬 이렇게 뿌려먹어야죠. 이렇게 하나 던지면서. 맞아요. 그리고 네. 무조건 물려줬던 때는 당연히 부모를 네. 자식이 모실 때 그때였죠. 그때는 무조건 줄 때가 있는데 지금 또 그게 많이 아니거든요. 바뀌었으니까요. 인식들이 바뀌고 있는 게요. 예. 이게 참 한심한 조사예요. 통계청에서 이런 재밌는 조사를 했는데 부모 부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네요. 대주제는. 예. 근데 2006년에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답변이 7.8%였어요. 근데 있다는 것만 해도 좀 개탄스러운데 당시에는? 6년 지나서 2012년에 다시 조사해봤더니 역시 두 배가 늘어났어요. 13.9%가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같이 공동으로 자식들이 봉양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답변이 3분의 1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70%는 뭐냐? 안 모시겠다는, 부양을 안 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2007년부터 7년간 부모 자식 간 소송을 딱 분석을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평균 자녀 수가 3.4명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2명 이상의 자녀를 키운 부모님이 85%가 넘어요. 그러면 이 형제가 많을수록 왜 이러느냐. 형제끼리 예를 들면 뭐 3형제가 있다. 그런데 왜 이런 부양료 사건이 나느냐. 예. 왜 나만 모셔? 왜 나만? 다른 사람은 뭐해? 큰오빠는 뭐해? 뭐 언니 큰 언니는 뭐해 이러면서 미루는 거예요. 굉장히 서글프죠. 그럼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남이 혹은 첫째가 모셔야 된다라는 인식이 이제 깨지면서 서로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그렇죠. 서로 모실락 하다가 싸움 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나오는 역시 얘긴데 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네. 들어볼게요. 처자식 다 버리고 아버지가 일찌감치 집을 떠났어요. 그런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다시 자신을 돌아와서 나 부양해라 혹은 부양료를 줘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네. 있습니다. 어릴 때 가출했까 해가지고 네. 30년이 지나서 딸한테 돌아온 거예요. 나를 좀 부양해달라 아빠를. 딸 입장에서는 얼굴도 잘 모르고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거의. 네. 그래서 소송을 건 거예요 아버지가. 부양을 해달라고. 근데 사실 우리 민법상 부양 의무는 사실은 1차적 부양 의무는 부모가 자식 배우자를 이렇게 살리는 거. 네. 근데 2차적 부양 의무는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부양하는 거거든요. 네네. 1차적 부모 그 부양 의무는 무조건 해야 되지만 2차적 부양 의무는 묻고 남는 게 있으면 하라는 게 민법 태도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 딸분이 예. 재산이 좀 있고 상황이 맞으니까 다음은 얼마라도 아빠는 아빠다. 네. 피는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니까. 부양을 해라는 네.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친부모가 아닌 예를 들어 새어머니나 그러니까 계모나 계부나 이런 네,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아버지가 뭐 새어머니를 들이셨다든지 반대의 경우, 어머님이 새 아버지를 들이셨다는 경우, 들이신 경우 이런 경우에도 민법상 부양 의무가 있어요. 있는데 만약에 나의 그 친부모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들이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계모랑 내가 같이 살고 있다. 그러면은 그 계모에 대해서도 당연히 부양 의무가 있어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뭐 부양 의무가 없다 이런 거는 아니죠. 어머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인인데 뭐. 그런데 다만 새어머니가 다른 분과 결혼하신다. 그러면 친족 관계가 딱 끊어집니다. 아, 그래요. 끊어지니까 그때는 이제 부양 의무는 당연히 없어요. 그건 일리가 있는 거죠. 일리가 있는 거죠. 그건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딴 데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부양 받으시면 되는 거죠. 부양 의무는 그로 넘어간 거고. 그런데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좋지 않은 그 재산 때문에 생긴 소송들 이런 것들이 강국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좀 형제들이 많을 때도 있지만 재산이 많을 때 특히나 우리가 뭐 오너 기업 회장님이 그렇죠. 어떻게 됐다 이런 소리 들으면 꼭 나오는 게 재산 분쟁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유명한 거 있죠. 개말살로 유명한 오양수산. 이게 이제 1980년대 그렇죠.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말 이 해산물 가공 회사였는데 이 창업주인 김성수 회장님이 2000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가족 분쟁이 이제 끊임없이 이때 이후로 생기게 됐는데 대주주가 근데 경쟁사가 이제 사조산업이었거든요. 대주주가 그 경쟁사의 사조산업에 회사 지분을 넘겼어요. 넘기면서 2009년에 그 오양수산이 아니라 그 사조의 계열사가 되면서 사조 오양으로 바뀌게 됐죠. 그렇죠. 대주주가 누가 그렇죠. 어떤 대주주가 그 회사 지분을 넘길 걸까요? 그렇죠. 가족 중에 한 명이겠죠. 뭐.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오양수산의 모자인 아니라는 거죠. 원래 대주주인 회장님이 돌아가시자 직전에 하루 전에 그 지분의 35%를 경쟁사 그것도 경쟁사인 사조산업에 팔아버린 거예요. 누가 팔았느냐? 부인인 최옥전 여사가 팔았는데 정확하게는 이 대리인 법률 대리인이 팔았다고 돼 있는데 뭐 이남 자녀가 있었는데 당시 경영을 실제로 하던 사람은 장남인 김명환 부회장이 그렇죠. 실제로 하고 있었는데 이때 양측 변호인들이 이제 이거 부당하게 넘긴 거다. 뭐 증거 있느냐 또 뭐 증거가 위조다 또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시끄러웠던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장례식장에서까지 날렸어요. 그렇죠. 그 장남이 장례식장에서 이제 다른 회사 직원들이랑 같이 이제 뛰들으면서 얘기를 했죠. 오영수산 절대사수 이거 지분 사조에 넘기기로 한 지분 이거 전부 다 철회해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고인의 장남이잖아요. 발인까지 늦추면서 장례식장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고인의 영정이 딱 모셔진 그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그렇죠. 근데 이제 액면상으로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딱 동시에 어머니가 그걸 대리인을 그렇죠. 통해서 지분을 매각하고 기업을 지키지 않고 현금화를 시켜서 돈을 가지고 간 이런 케이스가 된 거죠. 돌아가시기 근데, 전에 뭔가 또 있었겠죠. 그렇죠. 네. 아들이 근데 그거를 어머니가 그걸 파는 게 부당하다고 그렇죠. 소송을 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 경영 분쟁은 결국은 사조산업이 이기고 매각이 정당했다라는 거죠. 매각이 정당하고 지분 넘기게 정당했다 그러고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렇게 좀 야박하게 얘기하면 피보다는 역시 돈이 우선시 되는구나라고 또 한 번 또 개탄스러운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그 불시에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니까 유산이라 유언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너무 빨리 주는 것도 잘못했지만 유언하는 게 있거든요. 미리 조금 자식들한테 넘겨주는 거는 딱 해놔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사건들은 아니죠. 해외에서도 빈번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이 그 로레라 화장품 로레라를 쓰신 적 있죠? 프랑스 화장품 로레라 화장품 거기 상속료가 이 베탕쿠르라는 그 지금 올해 92살 되신 이제 상속료인데 유럽 여성 보호 1위예요 이분이. 전 재산이 32조 5천억 원, 어마어마한 수하고 세계 랭킹 9위, 통합 랭킹 9위인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니까 딸하고 분쟁이 붙은 거예요. 그 딸이 아 우리 어머니가 지금 저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 내가 상속 재산 관리인이고 보호자다. 재산권의 권한을 나한테 넘겨라. 2011년도에 프랑스 법원은 베탕크루가 이제 좀 병이 좀 진행된 것 같다. 알츠하이머였죠. 공식적으로. 그래서 관리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딸하고 손자한테 손을 들어줬습니다. 돈 앞에서 이런 철린이 무너지는 사건들 이야기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 부모가 자식 키울 때는 사실 돈 아깝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빚까지 내가지고 대출까지 받아서 자식들 교육시키고 맛있는 건 먹이고 이제 이러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자녀 교육비가 뭐
얼마가 든다 이런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부모가 자식에게 평균적으로 드린 돈이 3억이랍니다. 그렇게 늘어났어요? 3억에는 예를 들면 뭐 장가 갈 때 뭐 월세나 전세 자금 얻어주는 뭐 이런 거 이거 다 빼고 네. 그냥 순수하게 먹고 자라는 데 드리는 비용이 3억 원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자 안 치고도 정상적으로 만약 대학 나온 분들이 기준으로 했을 때 3억 원은 원금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3억 원을 부모님이 달랄 땐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맞습니다. 예. 네. 드리는 게 그게 올바른 계산법이고 또 물가상승률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물가상승률에다가 이자 곱하면 더 되게 곱은 드려야죠. 예. 물론 부모님들이 나중에 대가 뭐 받자고 그렇게 돈을 생각하면요. 드린 건 아니겠지만 사실 이렇다 보니까 요즘에는 부모님들도 조금은 상속을 무조건 해주기보다는 좀 다른 장치들을 많이 또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자녀연금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주택연금도 이제 그런 같은 원리죠. 원래 그 예. 제품이 이제 영모기지론이라 해서 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매월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고 그래도 남으면 이제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제도죠. 예. 예, 주택금융공사가 이제 이거를 지금 2007년에 도입이 됐으니까 꽤 됐죠. 지금 한 2만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이 제도를 가입을 하는데 네. 그러면 간단해요. 60세 이상인데 주택 한 개를 갖고 계세요. 예. 그래 9억 원 시세가 9억 원 이하야. 그럼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주택 가서 죽을 때까지 그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거죠.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거고 예. 돌아가시게 되면 그 시가대로 상속이 또 됩니다. 아, 남은 자식에게 잔존 가치대로. 주택연금 같은 방식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그 자식연금 네. 또 이런 게 화제가 됐었죠. 예. 유사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네. 나왔는데 주택연금은 주택을 맡겨두고 연금을 받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쉽게 말하면 자식연금은 자식한테 주택을 주면서 돈을 받는 거. 자식이 연금을. 자식이 연금을 주는 택이죠. 예. 그런 식으로 자식 연금을 하는데 뭐 법률 용어는 아니고요. 최근에 예.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대법원 판례인데요. 자식한테 부동산을 주고 또 자식은 일정 어떤 비용을 지불한 겁니다. 부양료 쪽으로 생활비를 준 경우 이제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는 이거는 증여다. 부모가 자식한테 공짜로 준 거다. 그러니까 증여세를 부과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식이 네. 이거는 증여가 아니고 나는 대가 관계가 있는 매매다. 그렇게 그렇죠, 하면서 그렇죠.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걸었는데 네. 대법원에서는 이런 경우는 대가 관계가 있다. 네. 비록 자식이 그 부동산을 받았지만 네. 대가에 맞게 부양료도 지급하고 네. 일정 부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말라 이러면서 자식연금을 최초로 인정하는 판례가 생겼습니다. 괜찮네요. 이게 원래 보통 부모가 자식한테 뭘 주면요. 이게 세법상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네. 그냥 증여다라는 걸 추정해. 그러니까 내가 증여가 그렇죠. 아니라는 걸 내가 입증을 해야 돼요. 예. 이게 이제 실제 사례가 이제 2010년도에 한 40대 허 씨가 그 어머니로부터 한 1억 6천만 원 정도 상당의 아파트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무당국에서는 증여네 하면서 이제 증여세 딱 부과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증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첫 번째가 아파트에 한 6,200만 원 상당의 담보가 있었어요. 그 빚을 내가 다 갚았다. 자, 또 하나 내가 원래 10년 동안 부모님한테 월 120만 원을 주기로 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약 6,900만 원을 드렸다라는 네. 거였어요. 그러면 합쳐보세요. 아까 6,200만 원이랑 6,900만 원 합쳐보세요. 그러면 거의 3천. 1억 3천이 좀 넘거든요. 1억 6천이 시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엇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재판부도 아 시가랑 굉장히 비슷한 돈이 갔네 라고 보니까 이거는 그러면 얘가 말한 대로 증여가 아니라 대가가 있는 매매다. 매매였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증여세 부분을 그 부분을 이제 취소한 거죠. 보면 주택연금과 비슷한 형식이라 그래서 그렇죠. 자식연금을 용으로 쓴 네. 거고요. 근데 이게 주택 가격하고 받았던 증여받았던 가격하고 네. 또 본인이 부양했던 돈하고 네. 비슷해야 됩니다. 네. 예컨대 5억을 받아놓고 자기는 한 몇천만 원 줬다 이러면 대가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예. 만약에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본인이 드려야 할 그 부양료라든지 생활비도 네. 높아져야지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워낙 세상이 뒤숭숭하다 보니까 자식들한테 돈을 주고 싶어도 네. 그러니까 집을 건네주고 싶어도 불안하신 네. 분들한테는 오히려 희소식이 될 수 있죠. 예, 네, 이제는 주면 이렇게 네.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 매매 계약서를 꼭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주면서도 이렇게 예. 어느 정도
얼마를 받겠다 이런 계약서를 쓴다면 그렇죠. 나중에 세금하고는 상관이 아예 없어져요. 그렇죠. 계약서도 쓰고 가급적이면 정기적으로 계좌 이체하면서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서로서로. 네.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맞아요. 주는 사람도 행복하고 네. 자동이체 하지 말고 막 가서 이렇게 부모님 생각하면서 돈을 다 입금하는 그런 효자 효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약서 괜찮아요. 아까 예.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 있잖아요. 그 사례도 사실 그런 계약서가 명백하게 있었다면은 그때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인데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끝났을 수도 있었어요. 예. 언약 증거가 명백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돈을 어떤 돈을 드리면 될까? 내가 부모님한테 명절에 이렇게 좀 용돈 드리는데 그걸로 되나?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용돈이에요. 예. 그러면 내가 부모님이 입원하셨는데 내가 거기다가 입원비를 부담했는데 이거 되나? 아니에요. 법원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입원비 부담한 거는 그건 자식이 원래 그냥 부양 의무를 한 거지 이게 무슨 뭐 받는 데 대한 뭐 매매 맞아요. 대가냐 네, 이렇게 그럼요. 인정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증여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라면은 정말 그 우선 첫 번째로 그 매매 시가랑 비슷한 금액의 돈이 가야 되고 이 용도가 정말 이 대가여야 돼요. 이게 그렇죠. 입원비든 용돈이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러한 대가로서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자식에게 무언가를 줘야 용돈을 받는다. 또 이런 개념도 사실은 조금은 서글픈 것 같기도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듣고 자랐는데 과연 그게 지금은 사라진 걸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슈토크 전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포인트들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권리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단독으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사전에 내가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고 어떤 것을 달성할 거냐 그 나의 자산 상황과 이런 부분들 잘 검토를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욕심을 내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욕심 내시고 싶죠.